정수하고는 정말로 운명적인 천생연분 닭살 커플. 근데 이제 저도 당황이라는 게 처음에 한두 번이 당황이죠. 뭐 지금 10년을 있었는데 저는 그러려니. 아, 형수는 애교는 없으시고요. 제이크 형이 애교 많으시고. 오빠는 사랑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완전 슈퍼히어로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는. 여자들은 저는 지구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린 지구상의 동물이고 진화를 안 하면 그때 이제 없어지는 거죠, 남자들은. 근데 전 다행히 무서운 동물에서 진화를 잘해요.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공간, 저희들의 음악 작업실을 소개하겠습니다. 어감? 미는 거구나. 아니, 언제 왔어? 안녕하세요. 아직은 작은 공간이지만 언젠가는 큰 공간으로 될 겁니다.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하다 보니까는 동물 건너서의 동네는 어떤 패션과 어떤 음악이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잘 듣기 위해서 어쩌면 MFTY 같은 음악들이 나오는 걸 수 있어요. 뇌 썩남이라서. 네. 뇌가 썩었어요. 고마워. 나름대로의 조커였어요. 내 생각나는 이용은. 아, 이거 개그인가? 약간 요렇게? 아, 개그인가? 이거 웃어야 되나? 혼자 웃어요. 네, 아무도 안 웃어주고. 죄송합니다. 비웃는 거 아니고요. 네. 안 웃기세요? 제 휘머는요, 보통 한 달 동안 되게 화내시더라고요. 아, 처음에는 저를 미워할 정도로 화내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피식거리시다가 다음 한 1년 후에는 되게 좋아하세요. 빌려고 할 때는 지금 딱해 보이고요. 농담도 참. 네, 이럴 때. 일부러 웃기려고 그럴 때는 너무 썰렁하고 그리고 오빠랑 좀 시간을 많이 지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개그? 오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너무 그게 안 웃기고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딱해 보이고 아쉽고. 곡 들려드릴까요? 타이틀 같이 골라주실래요? 투표. 도끼가 여기 와서 고른 거는 이제 전혀 방송할 수 없는. 이거예요 형. 이거 제가 랩할 거예요. 여기다 랩할 거예요. 이거예요 형. 과연이시. 근데 이거는 뭐 미니멀하고요. 이거는 뭐 좋은데. 너무 재밌었어요. 저도 거의 다 갖고 있는 물건들이라 좋은 것 같아요 형. 저도요.